두께는 요도를 제외한 부분을 한 바퀴 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 예작에서는 대체 진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4에서 5mm 정도 두께의 진피를 사용합니다. 길이 6cm 혹 5cm 사이즈가 요도를 제외한 부분을 둘러싸서 확대가 되는 거죠. 사람마다 효과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두께로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에겐 추후에 필러 또는 지방을 삽입해서 추가 확대도 가능하십니다. 이 질문은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. 남성 수술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회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4주에서 6주 정도는 자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. 수술 직후에 회복이 잘 돼야지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4에서 6주 정도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.